자, 이번 나 혼자 16렙인 변태 피들스틱의 스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과연? 손진형님, 왜 맨날 형은 좋은 말만 당첨에 걸려? 그리고 낮은 티어에선 대포에 강타 쓰면 뒤지기 직전까지 첨하전다고? 나 맞는 거 잘. 아유, 좋은 말만 당첨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. 진짜 랜덤으로 뽑는 거라서요.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. 손진영님 축하드립니다. 영상 시작합니다. 헤이디 카이사 프레스티지 에디션이 있다고? 19인가? 솔직히 눈 돌아갈 만해. 저 근데 이쁘긴 이뻐요. 솔직히 나는 KDA 스킨 아니 여태까지 프레스티지 중에 저게 제일 이쁜 거 같아. 제일 꾸진 건 아트록스 같고. 아트록스 그거 진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이펙트가 많이 그렇게 바뀌지도 않아. 편안하구만. 프레스티지만 4개 있다고? 오이 오이. 끄고 왔는가? 정답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이고, 죽어 죽네. 채굴 개꿀. 저 친구가 강인함 특성을 들어가지고 공포 건담에 침묵을 바로 날렸는데 강인함 때문에 빨리 풀린 거야. 나 근데 어시스트 하나도 안 들어왔어. 개. 아, 이거 좀 애매한데. 뭐야, 이거. 렉사이 올라온다. 진실의 방으로. 렉사이 탑. 점화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. 와, 저거 점화 나한테 걸었으면 나 죽었는데. 차라리 내가 사는 게 낫지. 야, 내 칼날불이 어디 갔어? 어? 설마 너 이 새끼. 잘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자. 못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, 잘하고 있을 땐 건들지 말자. 아, 근데 초반에 탈론이 레넥톤을 이기고 시작했다는 거에서 게임은 터진 것 같은데. 아, 진짜 저거 개맘에 안 드네. 저거 시간 재놔야겠다. 13분 50초, 2분 30초, 16분 20초, 16분 20초 칼부. 네, 저 칼부도 털고 우리 칼부도 털어요. 저 쌍둥이 스킬. 저 칼부, 우리 칼부 둘 다 털고 다녀.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블루를 나한테 주니까 그렇게 썩
그냥 칼날부리 욕심 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생각해보니까 블루가 내 거잖아요. 뭐야 저거. 아 왜 본캐 할 때 이런 티문이 안 나오지? 아 본캐 할 때 저런 애들 만났어야 되는데. 진짜 부캐 할 때 저런 애보다 본캐 만났을 때 저런 애 만나는 게 기분 훨씬 좋은데. 너무 쉽게 이겼네.